안녕하십니까, 안정찬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64페이지의 주소를 볼 거예요. 자, 주소란 뭐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우리가 주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고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장소가 주소가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생활의 근거로서 주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 요 문제인데, 만약에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지만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결과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는 없겠죠. 따라서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객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라면 주관적 의사가 없더라도 그 장소는 뭐가 되냐면 주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생활의 근거라고 근거가 되는 중심이 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종한 장소적 결합성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거소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냥 현재 있는 장소를 우리가 현재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서 제주도에 3박 4일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주도는 저에게 뭐가 되냐면 현재지가 되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단순히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 제가 강의를 가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머물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거소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하루 이틀 머물게 된다면요. 자, 근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인 주소는 여러 곳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부산에 가서 강의하면서 하룻밤 자고 온다면 그 부산은 저에게 거소가 되겠지만 제가 너무 이게 여관에서 잠자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서 한 3일 강의하기 때문에 자취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래서 일주일에 4일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일주일에 3일은 부산에서 생활한다면 그 부산도 뭐가 될 수 있냐면 주소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여러 곳일 수 있는데 우리 주소는 우리가 복수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자, 주소란 뭐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다. 주소를 갖기 위해서 주관적 의사는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하고요.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여러 곳일 수 있는데 우리는 주소가 여러 곳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소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소적 결합이 있는 곳을 우리가 거소라고 하고요. 그냥 단순히 머물고 있는 곳을 우리가 현재지라고 합니다. 자, 65페이지 보시면 119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뭐죠? 주소로 본다. 그 다음에 현재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주소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부산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제 주소가 서울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거래에 대해서만은 이 부산을 주소로 하겠다라고 정하면 그 우리가 가주소라고 해요. 가주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점. 어느 행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에 관한 일을 주소로 본다. 다시 말하면 그 거래를 위하여 제가 그 장소를 주소로 정하게 되면 그 우리가 가주소라고 하고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그 가주소가 뭐가 되는 거죠? 주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 강의에서는 부재와 실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법인을 조금 볼 거예요. 자, 법인 해가지고 78페이지로 갈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일단 뭐 법인의 본질 연인이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법인에 대해서 개념만 잡아볼 건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자, 애들이 셋이 모여서 뭐 고스톱 치는 건 아니겠죠? 셋이 뭐 합니까?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돼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은 규약이란 말도 쓰고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그 정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쭉 기재가 되거든요. 이러한 정관이 작성이 되게 되면 결국은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뭐 하게 되냐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단법인 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설립 등기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서 뭐 하는 거냐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생각해 보실게요. 자, 사람이 모여 가지고 정관을 작성 가지고 조직과 체계까지 완비가 됐어요. 근데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법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이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을 취득하니까 만약에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가 없겠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뭐냐면요. 정관이 작성이 돼서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지만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이런 명칭을 쓰게 되는 이유는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설립 등기가 필요하고요. 또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교회가 떠오르네요. 교회. 자, 교회 아시다시피 조직과 체계가 잘 갖고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뭘안 하냐면 설립등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는 법인이 아닌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설립등기를 안 했으니까 권리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법인을 만든다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정관도 작성하지 않았고 조직도 체계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이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판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합은 뭐냐면 친목계, 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친지분들이 모여 가지고 가을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단풍놀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단풍놀이를 간다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그 친지들 사이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모임은 뭐가 되는 거죠? 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수험소에서 가장 중요한 조합은 뭐냐면 동업자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투자해가지고요. 포장마차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 친구와 저 사람이 모였는데 포장마차를 운영하겠다라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둘 간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동업자가 뭐가 되는 거죠?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조합하면 농업협동조합을 떠오르시면 안 돼요. 동업자를 떠오르셔야 되고 조합, 계약하면 그냥 동업,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공부하시고 문제 풀때 편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조합이 없어요. 농업협동조합은요, 설립 등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도 일반적으로 규약, 정관도 있고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은 조합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되고요. 법적으로는 조합이 아닙니다. 자, 조합이 뭐라고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한다. 대표님, 이거 뭐가 있습니까? 동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뭔가요?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이왜 이런 명칭이 쓰이는 거죠?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하고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우리 민법의 입법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인은 둘로 나뉘죠.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으면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으면 뭐가 돼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단법인인 영리법인은 우리가 회사라고 해서 상법의 규율을 받고요.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만 민법의 규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항상 뭘 수밖에 없습니까?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리법인이란 돈을 벌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라 법인이 활동을 해서 수익을 만들었을 때그 수익을 구성원이 가져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 구성원이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인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비영리법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있겠죠, 그죠?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뭐겠어요?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질과 형태는 모두 갖추었지만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재단,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하고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으로 평가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우리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달 강의에서 배우겠죠. 자, 이제 119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객체가 나와요. 권리의 객체에서 뭐가 나오죠? 물건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기초 강의니까 물건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 넘어갑니다. 일단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119페이지 98조 보시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물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자연력이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가능해야죠. 따라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인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있는데, 자, 여기서 물건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 의한 분류 방식이죠. 제가 전에 잠깐 우리 법은 사물을 나눌 때 사람 아니면 물건, 사람만 물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나머지 싹 뭐로 들어가요? 물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과학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대단히 넓습니다.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냉기는 자연력이죠. 근데 에어컨을 키면 나오고 끄면 안 나오니까 이것도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냉기도 뭐가 되겠어요?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자취방이 있는데 여기 벽입니다. 여기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고요. 햇볕이 이글이글대는 뜨거운 여름날, 뭐 36도예요 날씨가. 근데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자취방에다가 에어컨 달아놨고 춥다고 잠바 입고 살고 있고요. 갑은 돈이 없어가지고 반스만 입고 허허허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이 지내다 보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었더니 을방에 있던 냉기가 이렇게 싱싱싱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갑의 이런 행위는 무슨 죄일까요?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훔치고 있는 냉기가 물건으로 평가가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절도죄가 되겠죠. 물론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는 무엇이 결정해 줍니까? 민법이 정해져요. 자, 민법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이고 요 냉기는 키면 나오고 끄면 안 나오는 것이니까 명백히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냉기,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로 평가되는 거죠? 절도죄로 평가가 되는 거죠. 자, 물건은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은 뭐냐 하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 하면 나머지 개념입니다.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따라서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관리 가능한 자연력, 전기다, 온기다, 냉기도 부동산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이 뭔가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 뭐죠? 부동산 이외 물건이 동산입니다.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나중에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동산, 부동산 구별해 보자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뭐죠? 부동산이에요.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자, 건물 앞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은 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담벼락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시냇물 앞에 위에 다리가 놓여 있어요. 다리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문제는 최근에 주택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물론 다리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이 되겠죠. 자, 다리를 건넜더니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나무를 지났더니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네요. 자, 배추밭에 배추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예.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견고하게 이런 게 아닙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인 거예요. 이 배추밭 옆에 민들레가 자라고 있어요. 잡초.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의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 감 잡히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배추밭에 배추는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부동산이에요.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배추밭에 배추하면 자꾸 그 마트에 있는 배추를 떠올리고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배추밭에 배추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고요. 우리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라고 평가할 때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수목은 부동산입니다. 자르면 뭐로 바뀔까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자, 요즘 이제 가을이어서 이제 낙엽 지잖아요. 낙엽이 막 질 때 아, 가을이구나 하고 이렇게 우수해 젖는 것이 아니라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왜요?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부동산, 떨어지면 뭐로 바뀝니까? 동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개념으로서 꼭 가져가야 돼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강의부터 접근해 가야 되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페이지 131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변동해가지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보면은 131페이지 권리 변동의 의미입니다. 131페이지에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번 권리의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 132페이지에 권리의 발생에서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런 것도 그냥 예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원시취득이라고 하죠. 아, 주체를 기준하면요. 근데 건물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이 소유권은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이 원시취득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자,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은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게 된 권리를 넘겨받은 거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발생한 게 아니에요. 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이 승계취득을 다른 말로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란 말이 무슨 뜻이었죠? 특정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만약에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취득인 거죠. 다만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어렵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지 저당권을 이전해줬다는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내 소유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설정적 승계죠. 임차권을 설정해줬다 그랬지 임차권을 이전해줬다는 말은 안 하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저의 소유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가 두 개가 나뉩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자, 요 매매 같은 경우는 특정 승계예요. 왜냐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굉장히 많겠죠. 뭐 숟가락에 대한 소유권도 있고 빤스에 대한 소유권, 이런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권리 중에서
A라는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니까 이런 거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A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넘어오거나요? 반스에 대한 소유권도 젓가락에 대한 소유권도 이쑤시에 대한 소유권 다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몽창 넘어오는 것을 상속과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는 거죠?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4페이지에 권리변동의 원인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134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134페이지 권리변동의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